조금 일찍 왔는데 이제 뭐 건강에 좋은 조금 마이크가 잘 들리세요? 네. 네. 건강에 좋은 습관 뭐 이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 실천을 안 해서 문제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실천만 잘 하시면 제가 뭐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다들 실천들을 잘 안 해주셔서 그냥 먹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들으시면 좀 실천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한 60분 동안 강의를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게 제 전화번호인데요. 편하게 생각하시고 제가 부산에 혼자 와 있거든요. 아무 때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혹시 서울로 가야 되는데 어느 의사가 제일 좋겠나 뭐 이런 거 상의 이런 거 제일 좋아하니까 오늘도 한번 보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6가지가 이제 건강이 중요하다 그러는데요. 사회생활은 이렇게 나오신 거 보면 다 잘 아시는 것 같고 스트레스 관리는 사실 저도 잘 몰라서 각자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취미를 하나씩 가지시면 좋겠고요. 잠은 뭐 CEO 분들이시니까 다 부족하실 텐데 규칙적으로 몇 시간을 자든 간에 좀 규칙적으로 주무시는 게 좋고요. 오늘은 뇌활동, 운동, 식사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치매가 이제 요새가 드실수록 가장 무서운 병이거든요. 40, 50대 이제 한참 활동하실 때는 암이라든지 심장병이 제일 무섭다고 볼 수 있고요. 은퇴하신 이후로는 사실 정신이 온전하게 오래 사시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치매 연구가 요즘에 가장 활발한데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보면 뇌를 단련하려면 음악을 들으라는 그런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는 이거 하나입니다. 뇌 건강을 지켜주는. 이제 이게 작년에 아마 나온 논문인 것 같은데요. 그 서양 사람들이 가장 친숙한 음악 중에 하나가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3번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들려주기 전에 피를 먼저 뽑고요. 20분 동안 이렇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들려주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뭐 책을 보든지 운동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하고 20분 후에 이제 다시 피를 뽑아가지고 양쪽에 이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유전자 레벨에서 2만 개의 유전자를 쭉 검사한 거거든요. 검사를 해보니까 그런 도파민 합성, 중추신경계 활성화, 학습, 기억, 인지 기능이 향상하고 주로 올라가는 것들이 다 뇌기능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차르트 음악을 20분만 들어도 우리 몸은 뇌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서양에서 뭐 저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오디오로 들은 거고요. 이게 이제 음악 하시는 분이 그 융합 연구죠. 그 암세포를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연구인데 가운데 이제 비디오를 보시면 저게 췌장암세포거든요. 오늘 김영애 씨 그 발인이었잖아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게 발견하기도 힘들고 사실 치료 수술을 하시더라도 치료가 잘 안 되는 암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난치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 췌장암세포를 이렇게 배양하는 곳에다가 15만 헤르츠짜리 이렇게 초음파를 이렇게 쬐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췌장암 세포가 이렇게 펑펑 터지면서 막 죽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혹시 목소리로 이렇게 유리자 깨고 이런 거 보셨어요? 또는 바람이 어떻게 잘못 불면 저런 광안대교도 흔들리다가 폭탄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얘기 들으셨죠. 이제 공진이라 그래서 우리가 같은 그 주파수가 서로 이렇게 맞으면 옆에 사람도 같이 이렇게 떨리는 건데. 이 암세포의 그 세포막이 이 공진현상을 일으켜서 15만 헤르츠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이제 터지는 거죠. 이제 이게 어떤 음파를 가지고 또는 초음파를 가지고 암치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음악만 듣는 것으로. 근데 이제 15만 헤르츠라는 게 어느 정도냐면요. 음악은 보통 요즘에 헤드폰으로 많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좋은 이어폰을 산다든지 좀 더 돈을 이제 투입하시면 오디오를 뭐 비싼 걸 사시든지 거기서 이제 나오는 음파는 기껏해 2만 헤르츠입니다. 2만 헤르츠까지만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걸 가청 주파수라 그러거든요. 2만 헤르츠를 넘어가는 거를 초음파라 그러죠. 이제 개나 고양이들은 보통 5만, 6만 헤르츠를 듣고요. 박쥐나 뭐 돌고래 이런 애들은 뭐 15만 헤르츠까지 듣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청 주파수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는 이 공진을 못 일으켜요. 저런 음악을 들으면 이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정서적인 효과는 있어도 암치료 효과는 없습니다. 15만 헤르츠나 나오느냐
연주회장에 가서 그 거기서 나오는 음파를 측정을 해보면 여기까지 2만 헤르츠거든요. 대부분이 2만 헤르츠가 음파지만 한 20% 이상은 2만 헤르츠 이상이 나옵니다. 이건 이제 잴 수 있는 게 이제 10만 헤르츠까지밖에 안 돼서 그렇지 15만 헤르츠, 20만 헤르츠 음파도 초음파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음악을 오디오로 들으면 정서적 효과가 있지만 직접 가서 들으면 암치료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연주회장에 자주 가시는 분하고 오디오로만 듣는 분하고 그 스웨덴에서 13,000명을 조사했더니 연주회장에 자주 가시면 사망률이 37% 떨어진다는 이제 연구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자, 우리 집에 엄청 좋은 오디오 있으니까 나는 연주회장 안 가야지 이러시면 생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가 좀 오래 살고 싶다, 또 뇌가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연주회장에 이렇게 오시면 가장 좋은 치료법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 연주를 하는 건 아니고요. 스페이스룸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거기서 음악회 해설을 하거든요. 그날 오는 팀이 저기입니다. 정소영 피아노 트리오라고 독일 펠른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들이고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인데 2만 헤르츠 이상의 소리가 좀 풍성하게 나오는 자리거든요. 되도록 가까이서 이렇게 들으시면 혹시 몸에 암세포가 뭐 한두 개 있더라도 이게 15만 헤르츠면 거의 몸을 다 뚫고 지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음악회가 될 거다 생각이 돼서 홍보 시간 되시는 분들은 꼭 오십시오. 금요일 날 7시 반입니다. 이제 뇌건강한 음악 많이 들으시라는 거를 말씀드렸고요. 제 그 핸드폰 번호로 카카오톡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찾아주시면 이메일 주소를 혹시 저한테 보내주시면요. 제가 아침마다 음악을 한 곡씩 보내드리거든요. 클래식 음악을. 제가 지금 뭐 5, 6년째 하고 있는데 지금 한 500명 정도 받아보고 계십니다. 매일 들으시면 또 그것도 좀 치유 효과가 있으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은 운동입니다. 이 운동들은 다 하시죠? 얼굴 보니까 다 운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체형들도 다 좋으시고.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매일 하는 게 좋은데 중등도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라고 그렇습니다. 이제 중등도 운동이라는 거는 옆 사람이랑 잘 말을 하기 힘든 정도예요. 그러니까 운동은 항상 좀 부부가 같이 나가서 하시면 좋고요. 운동을 쭉 했는데 계속 얘기를 할 수 있었다. 그러면 중등도 이하 운동입니다. 중등도는 상당히 힘든 거예요. 우리가 등산 갈 때 좀 깔딱고개 올라갈 때 보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그 정도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하는 운동은 일반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정도 운동은 1시간 정도 매일 하셔야 됩니다. 근력 운동도 조금 같이 하시는 게 좋고요. 또 균형 잡는 운동도 좀 하시면 좋고 그렇습니다. 운동이 이제 칼로리 소모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실제로 이제 운동 그 하러 가면 어떤 운동을 하면 칼로리가 어느 정도 소모된다 그렇게 나오는데 어떤 중등도 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뭐 천천히 이렇게 걷는 거 이런 거 이제 한 시간을 해야 밥 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열심히 뛰어야 그 밥 두 그릇 정도. 그러니까 이게 한 시간을 뛰는 거는 진짜 힘들잖아요. 한 시간 뛰면 보통 10km 가까이 뛸 수가 있는데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안 하고 밥 한 그릇을 덜 먹는 쪽으로 선택을 하죠. 아니, 저 보면 한 시간 빨리 걷는 거하고 밥 한 그릇이니까 내가 햇반 하나 안 먹고 말지 운동은 못하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거를 들으시면 조금 생각이 바뀌실지 모르겠습니다. 2012년도 1월 달에 그 네이처라는 과학잡지가 있거든요. 네이처 과학잡지에 우리나라가 한 해에 뭐 한 6-7편 정도의 논문이 실리는데 논문이 실리면 KBS 뉴스 같은 데 크게 나오죠. 사실 네이처는 주간지거든요. 매주 한 10개 정도의 그 연구 논문이 실립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1년에 몇 개 못 실린 거죠. 그 네이처 중에서도 이제 표지에 실리는 게 있어요. 그 10개 중에 제일 괜찮은 게 이제 표지에 실리는데 2012년도 1월호 첫 번째 표지에 실린 게 이제 이리신이라는 겁니다. 저게 뭐냐면은 호르몬인데 운동할 때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저희 보통 호르몬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뭐 갑상선 호르몬 이런 거 들어보셨죠?
여기 이제 남성분들 다 피를 뽑아서 그 남성 호르몬 수치를 재보면 좀 높은 분도 있고 낮은 분도 있지만 뭐 대충 다 비슷하거든요. 연세에 따라서 점점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지만 여성분들은 그 폐경 전에는 사이클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고 폐경 후에는 거의 일정하거든요. 호르몬이라는 거는 그렇게 정상치가 있는 겁니다. 뭐 갑상선 호르몬 같은 것도 어떤 정상치가 있어서 그거보다 높아지면 항진증, 뭐 낮아지면 저하증, 뭐 이렇게 해서 낮으면 약도 드시고. 근데 이 이리신이라는 호르몬은 지금 빼가지고 피를 빼서 이제 검사를 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달라요. 운동하신 분들은 굉장히 높게 나오고 오늘 운동을 전혀 안 했다 그러면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저는 저기 부경대역에서 걸어왔거든요. 이렇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와서 지금 뽑으면 전 높게 나오고 차 몰고 저기 주차장에 대셨다 그러면 주차장을 가까이 대시는 순서로 이게 낮다고 보시죠. 처음 들어볼 때 이르시는 예. 운동 호르몬인데요. 이게 하는 일이 뭐냐면 그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백색 지방은 여기 있는 지방입니다. 그 내장 지방, 그래서 몸에 나쁘다는 그 지방이고요. 이 갈색 지방은 원래 사람한테 없다 그랬었는데 한 7, 8년 전에 사람한테 있다는 게 밝혀졌고요. 갈색 지방이 많을수록 비만, 당뇨, 고혈압 같은 성인병이 적다고 합니다. 갈색 지방은 주로 누구한테 있냐면 아주 어린애들. 어린애들은 갈색 지방이 많고요. 곰이라든지 뭐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한테 많이 가지고 있어요. 하는 일은 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에 살면서 얼어 죽은 인간이 제일 많거든요. 추운 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추울 때 이 백색 지방이 많으면 우리가 이렇게 5리터 패딩 입은 것 같이 몸에 있는 열이 안 나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고요. 갈색 지방이 많다는 거는 몸에서 열이 막 나는 겁니다. 보일러를 이렇게 트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리신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운동을 하게 되면 근육에서 이리신이 나와서 이 백색 지방을 갈색 지방으로 만들어주고 이 갈색 지방이 계속 열을 생산하기 때문에 우리가 걷기 한 시간을 하면 300칼로리라고 했잖아요. 이리신이 이렇게 돌면서 또 추가적으로 300칼로리 이상을 이렇게 태워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따뜻해지면서 칼로리 소모가 훨씬 많은 거죠. 그 표에 그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칼로리 소모가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운동하시는 게. 그리고 요즘에 이제 이리신이 또 하나 나오는 그 역할이 그 뇌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이제 BDNF라는 거를 만들어준다고 그러거든요. 그 운동을 하면은 그 뇌 발달에 좋다. 오늘 아침에 그 동아일보 칼럼에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서해안은 초등학교 때부터 운동을 좀 많이 시키고 애들한테 또 명문 아이비리그 같은 데는 다 스포츠를 열심히 시키는데 한국은 공부는 공부, 운동은 운동. 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경쟁력이 떨어진다. 거기에 핵심 물질이 BDNF다 해서 이제 동아일보 일반 그냥 컬럼니스트가 썼는데 상당히 수준이 높더라고요. 근데 그 BDNF를 만들어주는 중간 물질이 이리신입니다. 애들 머리를 좋게 하려면 운동은 계속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 열심히 이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나 젊은 여자분들이나 뭐 어르신들도 그렇고 연세가 드시면서 손발이 막 차가운 분들이 계세요. 한의에서는 수족냉증이라고 그러거든요. 손발이 차갑고 겨울에 에어컨을 틀면 막 손이 저리고 겨울에 다른 데는 안 추운데 막 손발이 너무 저려서 막 수면 양말 집에서도 신고 뭐 이러시는 분들 계시죠. 예, 그러면 이제 보통 뭐를 생각하십니까?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래서 뭐 은행잎 추출물이라든지 혈액순환 개선제 아스피린 뭐 이런 거 이제 드시는데 그거 백날 드셔봤자 절대 왜 안 따뜻해집니다. 예,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건 맞는데 왜 안 되냐면 몸에 열이 없어서 그래요. 이제 부잣집은 보면은 아랫목 윗목 없이 따뜻하잖아요. 열을 많이 떼니까. 근데 가난한 집은 아랫목만 따뜻하죠. 그러니까 윗목인 겁니다. 손, 발은 윗목이에요. 그러니까 불을 조금 떼면 따뜻해질 수가 없어요. 거기 배관이 막혀서 그런 게 아니고 불을 덜 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처음 만나셨으니까 서로 한번 악수 한번 해보시죠. 옆에 분들이랑 인사도 할게요.
가운데 계신 분은 양쪽으로 하시고 그 여자분들도 딱 만졌는데 이 상대방이 나보다 좀 차다 보니 내 손이 더 뜨거운 것 같다 그러면 의문의 일승입니다. 사업을 같이 하시려면 손을 잡았을 때 최소한 자기보다 따뜻한 사람이랑 같이 하시면 좋습니다. 운동 많이 하기 때문에 부지런한 사람이거든요. 손이 차가운 사람이랑은 사업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게 운동을 한 일주일만 꾸준히 하시면 누구나 손이 따뜻해지고 수족냉증은 없어져요. 확실합니다. 꼭 하시고요. 요새 나오는 게 뇌기능 향상. 이 리신 자체가 올라가서 BDNF. 이게 나오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제일 확실한 거는 음악을 듣는 거지만 그 다음으로 확실한 게 지금 물음표가 있잖아요. 물음표. 그죠? 운동하는 겁니다. 운동하고 음악 들으면서 운동은 더 좋겠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하루에 30분 또는 뭐 1시간 운동하라 그러니까 아, 그게 시간이 잘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 몰아서 해야 되겠다. 토요일, 일요일날 라운딩을 하면은 한 8시간을 운동하는데 그거 하고 매일 1시간 하는 거 하고 퉁 쳐지지가 않겠느냐. 이런 거 이제 많이 물어보시고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등산으로 나는 토요일, 일요일이면 산에 가서 그냥 막 한 10시간씩 타고 온다. 대신 월요일부터 금요일은 술 먹어야지 나 운동할 시간 없다. 뭐 이런, 그거는 뭐냐면요. 이리신이 유효기간이 하루입니다. 하루.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토일은 이리신 과잉이에요. 월, 화, 수, 목, 금은 이리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매일 하시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물론 7일 내내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괜히 그렇게 운동 많이 하시면 관절도 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골프 같은 경우에는 뭐 저도 좀 쳐봤지만 전혀 운동이 안 돼요. 이리신이 거의 안 나옵니다. 전으로 해봤자. 아마 목욕하는 게 제일 힘드실걸요. 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그걸로 운동으로 치시면 안 됩니다. 혹시 골프장에서 운동을 하시려면 저 차를 좀 멀리 세워놓고 걸어오는 정도? 네, 그런 거. 또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 한 시간을 쭉 내서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은 현대인 중에 거의 드물거든요. 근데 이제 이리신은 1분만 운동해도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도 나옵니다. 약간 나오는 거죠. 그걸 모아서 한 시간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10분씩 6번으로 끊어서 하셔도 되고 5분씩 12번으로 하셔도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리신 합성을 내가 충분히 했는지 자기 전에 생각해 보시고 아, 다 못한 것 같다. 그러면 자지 마시고 일어나서 한 바퀴 돌고 오시면 한 15분 단위로 4번 끊어서 하시면 제일 좋아요. 특히 식후에. 그러니까 식사하시고 나서 뭐 공장 한 바퀴 돈다든지 매장 한 바퀴 돈다든지 이렇게 15분 정도 걸을 수 있는 코스를 요새 참 좋잖아요, 날씨가. 그래서 다니시면 됩니다. 또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리신 만드는 거. 근데 운동을 안 해야 되는 이유는 수만 가지입니다. 미세먼지도 많고 대기 오염도 있고 몸이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관절이 좀 비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걸 다 이겨내고 매일 하시면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의 활력도 생기고 달라요. 벌써 손을 이렇게 딱 만져보시면 누구를 만져도 내 손이 더 뜨겁다 이러면 뭘 하셔도 성공하는 거 꼭 하시고요. 그게 뭐 뻔한 건강 습관하고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매년 이렇게 불려오는 겁니다. 이런 거 의사들이 텔레비에서 안 가르쳐줘요. 가르쳐주면서 진짜로 사람들이 다 운동을 하면 굶어 죽거든요. 저희도 다 영업 비밀이 있기 때문에 엔딩한 사람은 이런 거 안 가르치십니다. 이제 의사를 이렇게 쓰는 거 아세요 혹시? 스승사자잖아요. 이제 사자 들어가는 직업을 쭉 보면 이렇습니다. 선비사가 대부분인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건축사, 뭐 박사, 석사. 일사자가 들어가는 게 판사, 법무사, 형사입니다. 이번에 이제 탄핵이 이렇게 되면서 전 국민의 법률 상식이 굉장히 올라갔죠. 이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보면 안 되고 행위, 일로 보고 판단하라 그래서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 변호사는 보면은 황당한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자기 의뢰인이 말하는 게 새빨간 거짓말이라 그래도 그걸 믿고 그 사람을 대변해 주라 그래서 선비사지. 뭐 이거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스승사자 들어가는 게 교사, 목사 이거는 뭐 선생님이시니까 워낙
그리고 뭐 의사, 약사, 또 한의사, 한약사, 은근슬쩍 간호사까지 이렇게 스승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참 부끄럽습니다. 저는 이걸 볼 때마다. 한글로 써놓으면 이게 티가 안 나서 상관이 없는데 한자로 써놓으면 도대체 뭐 내가 누구의 스승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부끄럽죠. 다른 나라는 어떻게 쓰는지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의생이라고 씁니다. 이성이라고 읽는데 의역을 하는 어떤 살아있는 사람 뭐 이런 뜻이겠죠. 일본이 마음에 듭니다. 의자 이샤라 그러는데요. 이게 놈자자 아닙니까? 의사놈이라는 거죠. 보통 우리 환자분들이 저희를 부를 때 앞에서는 의사선생님 이러지만 환자분들끼리는 의사새끼라고 부르거든요. 주로 보호자랑 환자랑 이렇게 있으면 그 뭐 젊은 놈의 의사새끼가 어쩌고저쩌고 딱 그 정서에 딱 맞는 거죠. 의자. 일본에서 이제 의샤라고 하긴 하지만 자기들끼리는 의사새끼로 부르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없는 말입니다. 요거 제가 만든 말인데 자기 앞에 있는 환자를 어떤 사람으로 안 보고 그냥 그 일로 어떤 병을 가진 하나의 뭐 개체? 생명체가 아닌 걸로 보는 우리나라에 아주 많이 저는 발견하고 있는 의사 형태고요. 요게 이제 보통 의사일 텐데 일본은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일제시대 때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안 바꾸고 있어요. 우리 그 조선왕조실록에는 요 의사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는데 알렌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을 만드신 그 선교사인데 이분이 이제 서양식 의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그때 한의사로 일하시던 분들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알렌이라는 분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말로 알련이라고 이렇게 실록에 나오시는데 아 의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쓴 적이 있지만 이게 우리나라 10만 명 넘는 의사가 다 이렇게 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다음은 이제 식사. 그러니까 뭔가 요식업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먹는 거에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많이 먹고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먹으면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한의사들이 그런 거 관심이 많죠. 의사들은 먹는데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물어봐도 잘 모릅니다, 사실. 그냥 골고루 많이 먹으라 그러지. 뭐가 좋고 뭐가 나쁘고 이런 거 잘 모르죠. 저는 이제 건강보조식품 이런 거에 관심이 엄청 많거든요. 다 먹어보고 이제 그러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아무튼 천천히 먹는 게 중요하고요. 약간 덜 드시는 게 중요하고. 식곤증이 없으셔야 되고, 잡곡밥, 과일, 야채, 버섯, 나물, 해조류 이런 걸 많이 먹는 게 좋다. 이게 이제 결론인데 다 아시는 얘기죠? 뻔한 얘기를 좀 재밌게 해드리면 우리 몸이 왜 망가지냐면 두 가지 때문에 망가집니다. 하나가 혈당, 하나가 염증입니다. 이거는 꼭 기억해두세요. 하나는 혈당, 하나는 염증. 이거는 알아두시고 혈당이라는 거는 뭐 이게 많이 높으면 당뇨병이라고 그러죠. 난 당뇨는 없어. 요번에 건강검진을 해보니까 뭐 혈당은 100이래. 또는 뭐 105라고 뭐 경계성이라고 조심하라 든다. 또는 뭐 90이신 분도 있고 80이신 분도 있고. 대충 이제 100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 혈당은 공복이에요, 공복. 건강검진 받으러 가기 한 8시간 전부터 쫄쫄 굶잖아요. 조금 걱정되시는 분은 막 한 12시간 이상 굶고. 그러고 가서 재는 혈당이기 때문에 이건 뭐 주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그것마저 높으면 정말 이제 위험한 거고 그게 100이라고 해서 나는 혈당은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먹고 나서가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밥을 먹고 그러면 혈당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밥을 먹는 순간부터 이게 많이 올라가면 그걸 낮추기 위해서 인슐린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인슐린이 몸에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가 내가 얼마나 앞으로 조금 살고 죽을 것이냐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슐린이 적게 나올수록 오래 사시고 인슐린이 많이 나오면 뚱뚱해지면서 빨리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밥을 먹었을 때 이렇게 혈당이 쭉 높이 올라가면 이 인슐린이 막 나온 거거든요. 그럼 수명이 막 줄어드는 겁니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면 인슐린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수명이 막 길어지는 거죠. 이렇게만 드시면 누구나 한 120살까지는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만 드시면.
이렇게 먹고 있는지 이렇게 먹고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식들을 우리가 혈당 지수가 높다 그러고요, 이걸 낮다 그러는데, 인터넷에 보시면 표가 다 이렇게 있습니다. 혈당 지수가 70 이상이면 높다, 55 이하면 낮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상식하고 잘 안 맞아요. 보통 혈당 지수가 높을 것 같은 거는 어떤 음식입니까? 단 음식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단 거 중에 제일 좋아하는 게 아이스크림인데 여기 63입니다. 63이에요. 근데 별로 달지 않은 바게트 빵이 93이고요. 빵 중에 좀 달다고 생각되는 카스테라, 대만 카스테라 그거 69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지. 그리고 더 황당한 거는 고구마, 감자를 보시면요. 고구마는 55, 그래서 건강식품인데 감자는 85. 감자가 훨씬 덜 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달고 안 달고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라면 같은 거 몸에 엄청 나쁠 것 같죠?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는데, 라면 73, 쌀밥 92. 그러니까 라면에 밥만 안 말아 먹으면 라면 상당히 건강식이라는 거죠. 이게 왜 이럴까? 이런 거 의사들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저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분석해서 알려드린다는 거죠. 보시면요, 여기 사과에, 사과 키우시는 분 계세요? 사과에 특을 받으려면 14브릭스 이상이 나와야 됩니다. 부사 같은 게. 14브릭스란 건 뭐냐면 100g의 사과 안에 당이 14g 이상 있다는 거예요. 수박은요, 하만수박 지금 막 나오던데 10일만 넘으면 특이해요. 보통 한 10만 돼도 꿀수박입니다. 엄청 달아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수박도 다 드셔보시고 사과도 드셔보셨죠. 뭐가 더 달아요? 수박이 달잖아요. 근데 당은 수박이 훨씬 적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보시면은 감귤 13 이상인데 13짜리 감귤 뭐 먹으면은 식사 못 먹어요. 왜 수박이 훨씬 달고 이러고 훨씬 높은 뭐 포도 같은 거 18, 복숭아 13 이런 것들은 덜 달까? 덜 달은 것뿐 아니라 GI 지수를 보면요, 수박은 72예요. 그래서 과일인데 엄청 GI가 높은 편입니다. 거의 라면 수준이죠? 사과는 38이에요. 이상하잖아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수박을 좀 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사과 같은 거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이게 참 저는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이제 이게 잘 안 나와요. 전 세계 어디를 찾아봐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이제 이론을 만든 거죠. 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다 알게 되십니다. 기본적으로 혈당이 올라가려면 음식 안에 당이 있어야 돼, 당. 근데 당이 두 가지 형태로 있거든요. 당하고 녹말. 그러니까 당하고 녹말이 있어야 혈당이 올라가는 겁니다. 당하고 녹말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 삼겹살이라든지 소고기라든지 닭고기. 이런 걸 엄청 먹었다. 그럼 혈당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100이에요. 안 올라가요. 그 당이 있어야 올라간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음식을 얼마나 익혔느냐, 덜 익혔느냐. 이게 또 중요합니다. 같은 쌀인데도 생쌀로 먹었을 때하고 이걸 푹 끓여가지고 죽으로 먹었을 때하고 혈당 올라간 게 전혀 달라요. 칼로리는 똑같아, 칼로리. 생쌀은 거의 안 올라갑니다. 또 소금을 얼마나 넣느냐, 식초를 넣느냐, 기름을 넣느냐에 따라서 또 올라간 게 달라요. 그래서 사과가 먹었는데 안 올라가는 거는 사과 안에는 식초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아니라 수박을 식초물에 담가가지고 같이 먹으면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수박이 꼭 땡기시는 분은 식초를 좀 쳐서 드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양냉면 먹을 때 좀 평양냉면도 엄청 빨리 올라가거든요. 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식초 뿌려 먹는 데잖아요. 그렇게 먹으면 혈당이 진짜 천천히 올라가요. 진짜 건강한 방법이에요. 또 함께 먹는 섬유질이 있느냐 또는 고기를 같이 먹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다 다른 올라가는 게 되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이 혈당이라는 거는 우리 몸으로 치면은 캐시 같은 거거든요. 캐시, 그러니까 현찰, 현찰. 근데 이 현찰로 해서 내 계좌로 들어오려면 그 전에 위라는 데를 거쳐야 돼요. 위는 어떤 어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어음이 3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짜리가 있고 뭐 1년짜리 어음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또 편차도 있고 이 위가 그 어음 개월수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위에서는 그 흡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은 음식이 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있을수록 혈당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빨리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혈당이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개월수가 짧은 어음인 거죠. 그래서 그 위가 하는 일이 뭐냐면 음식을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위는 맷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먹을 때 이미 이렇게 갈아서 주면 위가 할 일이 없죠. 그러니까 돈이 다 현찰로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렇게 그냥 바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벼를 살짝 갈면 현미고 세게 갈면 백미잖아요. 그래서 백미밥을 먹으면 혈당 지수가 92. 현미는 도정수에 따라서 다르지만 거의 안 갈면 거의 안 올라가고요. 한 7분도 8분도 이렇게 갈면 뭐 이제 80, 70 이렇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현미밥은 당뇨 환자한테만 좋은 게 아니고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부터 난 100% 현미를 먹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면 평생 건강검진 안 받으셔도 돼요. 절대로 돌아가실 일이 없습니다. 현미가 그만큼 좋은 건데 좋은 거 아니까 비싸잖아요. 그죠? 돈 없는 사람은 현미도 못 사 먹어요. 이게 백미에 한 두 배쯤 비쌉니다. 똑같은 쌀로 만드는데 왜 그런지 아무튼 비싸요. 쌀하고 떡을 비교해 보시면 쌀을 더 갈면 쌀가루가 되죠. 그 쌀가루로 만든 떡은 들어가자마자 바로 내려옵니다. 슈퍼캐시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떡은 엄청 빨리 올라가는 거죠. 밥보다 훨씬 떡이 빨리 올라가요. 그래서 막 배고플 때 밥보다 떡이 막 땡기시는 분들은 그 탄수화물에 좀 중독되어 있는 떡 중에서도 기름기 없는 백설기 같은 거 또는 가래떡 이런 게 진짜 빨리 올라갑니다. 밀가루 음식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다 갈아놨으니까. 우리가 비 오는 날 막 밀가루 파전에다가 뭐 동동주 이런 거 막 땡기는 게 이 혈당이 빨리 올라가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 얘기는 맷돌이기 때문에 곱게 가면 빨리 올라간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맷돌 돌려보실 때 생콩을 넣고 막 가면 잘 안 갈리잖아요. 푹 삶으면 잘 갈리는 것처럼 푹 익힐수록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생쌀보다는 밥이 빨리 올라가고 된밥보다는 진밥이 빨리 올라가고 그래서 젊을 때는 꼬들꼬들한 밥도 먹었는데 연세 드시면 갑자기 진밥이 점점 좋아져요. 그런 분 혹시 계세요? 그럼 이게 내가 소화기능이 떨어졌나? 그게 아닙니다. 연세가 드시면 좀 마음이 우울해지기 때문에 혈당이 빨리 올라가면 기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혈당이 빨리 올라간다는 거는 내 차가 페라리 같다는 거예요. 딱 올라타자마자 갑자기 150, 100, 200km로 가는 그 느낌이거든요, 우리 몸이. 그래서 이게 빨리 올라갈수록 우리가 좋아서 막 그런 탄수화물 중독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드시면 점점 좋은 일도 없고 이거라도 빨리 올라가고 싶다 해서 진밥을 찾으시는 겁니다. 연세 드실수록 된밥을 드셔야 되고 진밥보다 더 한 건 미음, 죽이나 미음.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 아니면 내가 소화가 안 된다. 그러면 이게 진짜 기분이 안 좋으신 겁니다. 죽은 정말 몸이 안 좋을 때만 드시는 거지 절대 건강식이 아닙니다. 죽은 웬만하면 드시지 마시고 밥을 드십시오. 푹 퍼진 면 이런 게 제일 빨리 올라가요. 양념 중에서도 소금을 안 넣으면 똑같이 익혀도 이게 천천히 올라가요. 짜게 먹을수록 빨리 올라가는 거예요. 식초나 기름은 넣을수록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 음식에 보면 막 초를 많이 뿌려 먹잖아요. 그게 상당히 건강한 음식입니다. 걔네가 아무데나 뿌리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 많은데다 뿌려요, 보면. 그렇게 먹으면 당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식초를 항상 이렇게 휴대하고 다니시다가 탄수화물이다 싶으면 좀 뿌려서 드시면 건강해집니다.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맨밥하고 볶음밥? 볶음밥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중국집에 가서 뭐 마지막으로 후식으로 뭘 먹을까? 보통 뭐 짜장면, 짬뽕, 뭐 기스면 이런 거 쭉 떠올리잖아요. 기스면 제일 빨리 올라갑니다. 기름기 별로 없고 그냥 밀가루. 볶음밥이 제일 천천히 올라갑니다. 짜장면, 짬뽕은 아마 짜장면이 조금 천천히 겁니다. 그 양념에 따라 다르지만 기름기가 얼마 많냐에 따라 다릅니다. 야채를 같이 드시면 훨씬 천천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쌈밥 같은 거 이렇게 싸서 드시면 좋고 김에서 싸서 드셔도 좋고 비빔밥에는 참기름을 꼭 한 방울, 두 방울 많이 넣을수록 천천히 올라가요. 그래서 우리 그 아까
감자하고 고구마 중에 고구마가 천천히 올라가는 이유는 고구마 안에 섬유질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유질이 들어있어서 천천히 올라가고 고구마를 먹을 때 김치에 싸먹었다. 그럼 더 천천히 올라가요. 감자를 꼭 먹고 싶은데 이게 혈당이 빨리 올라갈까봐 걱정이다. 그럼 뭐 김치나 뭐 이런 섬유질이랑 같이 드셔야 돼요. 이런 비빔밥은 일반 냉밥보다 훨씬 좋은 거다. 이게 문제입니다. 어떤 게 더 건강시키냐. 다 아시겠죠? 쌀밥하고 현미밥은? 네. 감자하고 고구마는? 고구마. 쌀밥하고 가래떡. 쌀밥. 네. 라면하고 칼국수. 라면은 기름에 튀겼기 때문에 천천히 올라가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라면 이런 게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기름에 튀겨서. 그러니까 담백하고 달지 않은 음식이 제일 위험한 겁니다. 하고 바게트빵 같은 거 기름이 거의 없잖아요. 차라리 막 기름이 잔뜩 붙어 있고 막 위에 치즈가 막 붙어 있고 엄청 안 좋을 것 같은 그런 빵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은 거예요. 맛없는 빵을 막 많이 드시지 마시고. 수박하고 복숭아는 수박이 빨리 올라가요. 복숭아에는 신맛이 들어 있고 이 결이 쫀쫀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섬유질이 많은 겁니다. 그런 음식일수록 사과 같거나 복숭아 과일 중에서 천천히 올라가요. 요것만 아시고 자기가 평상시에 드시는 거를 잘 분석하시면 수명이 20년은 충분히 이제 기본으로 올라가셨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구라가 심하냐 막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저도 뭐 이게 구라일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제 피를 이렇게 찔러가지고 혈당을 재가면서 알아낸 거지만 여러분은 한 번도 이걸 찔러서 재보질 않으셨잖아요. 수천 번 찔러가지고 뭘 먹었을 때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이제 보고 원리를 생각하고 해서 저는 알아낸 거지만 여러분들은 한 번도 안 찔러보셨지만 이제 이런 기계가 나왔습니다. 눈에다 딱 끼고 있으면 내 지금 현재 혈당이 얼마인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있어야죠. 이게 없다는 거는 여러분이 차를 타고 깜깜한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도대체 내 차가 지금 몇 킬로로 가는지 모르고 달리는 거거든요. 모르고 막 그냥 지금 200킬로인데도 계속 엑셀을 밟아서 더 먹는 거죠. 근데 딱 먹고 있는데 내가 지금 150이다 이러면 아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벌써 나온 지가 구글의 스마트 렌즈라는 게 개발된 지 한 10년 가까이 됐어요. 근데 미국 의사협회에서 이게 론칭될까봐 뭐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 이제 끼고 있으면 지금 현재 혈당이 나온 거예요. 근데 계속 이 눈물에도 혈당이 있거든요. 그걸 가지고 너는 지금 몇 킬로로 달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거만 나오면은 병 걸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밥을 먹다가 내 혈당이 지금 160이네 그만 먹어야지 딱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의 병이 안 생기거든요. 모든 문제가 내가 지금 혈당이 몇인지도 모르고 계속 먹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겁니다. 요게 이제 곧 출시되면 지금 구글하고 노바티스가 손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곧 출시될 겁니다. 출시되면 다 하나씩 사서 끼워서 며칠만 드셔보시면 알아요. 어떤 음식점이 정말 나쁜 식당이고 어디가 착한 식당이고 아 김박사가 한 말이 완전 불안 아니었구나 내 체질은 뭐 이런가 보다. 또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빨리 올라가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요게 아직은 없으니까 내년엔 나올려나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선물로 스마트 렌즈를 하나씩 선물로 드리면 딱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좀 먹은 것 같고 기분이 좋고 앞사람이 예뻐 보이고 하면 150입니다. 네, 150. 네, 그럼 거기서 숟가락을 딱 놔야 돼요. 그럼 160, 170 되고 알아요. 계속 먹는데 기분이 안 좋아 계속. 그럼 150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경험하실 수 있냐면 엄청 맛있는 집에 가서 사시미만 배불리 먹었다든지 아니면 뭐 삼겹살만 배불리 먹었다든지 또는 등심 스테이크만 배불리 먹었다든지 이런 뭔가 배는 엄청 부른데 별로 기분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술 먹게 되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배는 부르는데 혈당은 아직 150에 한참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외국 사람들은 이제 디저트를 먹어서 150에 살짝 올렸다 내려오면서 음식을 끝내는데 한국 사람들은 보통 그럴 때 공깃밥을 먹죠. 공깃밥을 딱 먹으면 두 숟갈만 먹어도 바로 와 이 집 왜 이렇게 맛있냐고 이 집 냉면이 왜 이렇게 잘하네. 그게 벌써 그때 150이에요. 한 젓가락만 먹어도 150입니다. 고기로 대체하고 나서 공깃밥 냉면 드시면 바로 200합니다. 절대 드시면 안 돼요.
고기 회식 하실 때는 밥을 먼저 시키셔서 밥하고 고기하고 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드시다 보면 서서히 올라가서 150이 되면은 그때 그만 드시면 됩니다. 고기 먼저 이렇게 먹이고 선육 후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파는 것들이 다 고기도 많이 팔고 면을 대충 해서줘도 다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게 여기서 그만 드셔야 되고요. 혈당이 200이 되면은 참을 수 없게 졸리게 됩니다. 그래서 막 술도 안 먹었는데 고기 먹고 밥만 먹었는데 이상하게 운전하려고 했는데 너무 졸리다. 그럼 지금 나는 200 이상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 몸이 200 이상이 되면 이 회사에 현찰이 너무 쌓여갖고 근무가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머리를 이렇게 셧다운을 시킨 다음에 막 현찰을 어디다가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인슐린이 그때 엄청 나오기 때문에 막 참을 수 없이 졸리다가 대리기사를 이렇게 불러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이제 한 15분 있다 깼다. 그리고 이제 200 이하로 내려가요. 비로소. 그래서 그 시간만큼 내 수명이 확 줄었다고 보시면 돼요. 술이 취한 게 아니고 이거는 밥에 취한 거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먹어도 먹어도 기분이 안 좋으면은 150 이하예요. 130은 현미밥만 먹고 막 이렇게 건강하게 드시면 130 뭐 아무리 올라가도 140 이렇거든요. 장복하시면 기분이 나빠서 이렇게 자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현미만 먹으면 막 토할 것 같고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간단하게 사탕을 하나 드시든지 무슨 달달한 커피를 드셔서 150을 일단 찍으셔야 돼요. 매번 식사할 때마다. 그거를 뭐 건강에 좋다고 계속 100, 뭐 150 이하로 붙이시면 우울증 빠집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 그렇게 조심하시고요. 북파리 칼국수. 이게 제일 빨리 올라가요. 바지락 칼국수 같은 거. 그러니까 짬뽕 같은 거는 기름기라도 있어서 좀 천천히 올라가는데 맑은 칼국수 있잖아요. 김영사 대통령 옛날에 좋아했던 거. 이런 거 먹으면 직방입니다. 다 입에 드시면 안 됩니다. 뭔가 바지락이고 기름도 없고 MSG도 안 넣고 굉장히 좋을 것 같잖아요. 몸에 진짜 안 좋을 겁니다. 차라리 라면이 훨씬 야채라든지 이런 걸 많이 넣으셔서 드시면 됩니다. 빨리 끝내려니까 빨리 그냥 넘어가서 영증 이렇게 쭉 뵈니까 다들 얼굴들이 좋으세요. 이게 염증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시죠? 근데 여자분들은 금방 안 해요. 딱 일어나서 화장을 했는데 꼭 화장이 너무 잘 먹어요. 뭐 탤런트 같아. 염증이 없는 겁니다. 근데 보통은 뒤집어진다고 표현하시죠? 화장을 아무리 해도 안 먹고 뭐가 뾰루지 같은 게 막 올라온다. 이게 염증이 있는 겁니다. 남자들은 그걸 잘 모르죠. 화장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거울을 보셔야 됩니다. 화장실 가셔서 소변을 보시고 거울을 유심히 보셔서 이 덕이 높으신 스님들 보면은 막 이렇게 피부가 투명하잖아요. 그게 무염증 상태입니다. 그런 분들. 근데 정말 술을 많이 먹고 밤에 따거나 이러면 내가 봐도 내 얼굴 빛이 좀 탁하다 이러면 그 염증이 막 지금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모니터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원래 염증이라는 게 이제 군대인데 군대라는 거는 외적에 맞서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약해져 있으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막 들어와가지고 죽을 수도 있고 감기가 걸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이게 그런 게 요새는 많이 깨끗해졌잖아요.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천연도 이런 거 안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우리 몸을 공격을 해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 그래서 이게 대부분의 병을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군대는 엄청 커져 있는데 외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없이 벌써 몇 년입니까? 60년, 70년 이렇게 되니까 뭐 군인연금이 너무 비싸는 또 안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뭐 지금 뭐 폭격할 것 같고 하니까 또 뭐 국방력이 세야 된다는 거 뭐 이러잖아요. 군대가 막 세다 보면은 뭐 군인이 뭐 정치도 좀 하고 싶고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런 게 이제 다 면역 교란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자제분도 군대 보내시는 분들 있겠지만 다 어디가 있습니까? 군인들 여기 다 군대 갔다 오셨겠지만 군인들은 저 휴전선회가 있어요. 부산 바닥에 군인이 있으면 이상한 겁니다. 왜 가 있냐면 거기에 북한군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군도 그 휴전선 북쪽에 쫙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거기 있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 군인은 면역세포인데, 그럼 면역세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요새 뭐, 유산균을 많이 팔아야 되니까. 면역세포의 한 90%, 뭐, 그 유산균 장사애들은 한 70%라고 그러던데, 한 90%, 중요한 면역세포의 90%는 장애가 있는데, 그 다음 거는 설명을 안 해주죠. 왜 장애가 있는지. 그 북한군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그게 바로 장내세균입니다. 그래서 장내 세균이 우리 몸에 100조 마리가 있는데 그 100조 마리가 거기 쫙 있기 때문에 우리 면역세포가 혹시라도 얘네들이 넘어올까 해서 북한군이 혹시라도 휴전선을 넘어올까 해서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쫙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면역력이 강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군인들이 딱 휴전선에서 혈통같이 지키고 있어야 면역력이 강한 거지 군인들이 뭐 대도시에 나와서 놀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장내세균 100조 마리라는 게 거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키워야지 100조 마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군인들이 휴전선에 이렇게 가 있었는데 뭐 북한에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북한군이 어느 순간 싹 다 없어졌어요. 그럼 거기 있는 군인들이 그 지키고 있을 맛이 안 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둘씩 탈영을 하게 되면 이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겠죠. 북한이 갑자기 붕괴를 해버리고 우리 몸에서 장내 세균이 갑자기 붕괴를 해버리면요. 거기 있는 면역세포가 할 일이 없으니까 이 세상 구경을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면역세포 총칼을 갖고 있어서 우리 세포가 이렇게 악수만 하면 우리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러니까 얘가 피부세포하고 이렇게 악수를 하면 피부세포가 죽고 위에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 위가 죽고 어깨에 가서 이렇게 악수를 하면 어깨가 죽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분명히 소화가 안 되는데 병원에 가면 신경성이다. 나는 아무리 봐도 어깨가 아픈데 병원에 가면 그냥 50견이다. 나는 아무리 해도 뭐 어디가 불편한데 어디가 아픈데 아무리 뭐 엑스레이를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런 거는 다 면역세포가 내 몸을 공격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겉에서도 티가 나는 곳이 두 군데인데 한 군데가 아토피입니다. 피부 중에 얇은 데를 이렇게 계속 두드리면 피부가 까져요. 아토피. 또 비염이라 그래서 이쪽 코 점막을 막 까면은 거기 이제 또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 애들이 증상으로 나타나죠. 거기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무차별하게 온몸을 공격하는 겁니다. 위를 공격하면 이제 위가 이제 위축성 위염이라 그래서 췌장을 공격하면 이제 췌장암도 되고 이런. 얘네들을 치료를 하려면 원대 복귀시켜야 되거든요. 결국 이 장내 세균이 우리 위를, 그 장을 이렇게 덮고 있어야 원대 복귀가 되는 겁니다. 세균이 없어서 생기는 병이에요. 아토피라는 거. 아토피하고 알레르기 비염은 결국 같은 병인데 이렇게 제가 레지던트 할 때만 해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전국에 한 명도 없었는데 지금은 3명에 1명, 4명에 1명 전 국민병이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습니다. 아토피 알레르기 뭐 이것 때문에 도대체 뭐가 안 돼 정도로 많고요. 이게 뭐 한 신기하게 한 20살 넘으면 없어지 저절로 낫거든요. 그게 나은 게 아니에요. 20살쯤 되면 피부가 두꺼워져서 아무리 때려도 이게 까지지가 않는 겁니다. 밑에는 계속 지금 까지고 있는데 그러다가 연세 드시면 다시 또 생기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또 피부가 얇아져서 또 까지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아토피 있는 애들은 전체적으로 대변검 세례범이나 녹색균이 부족하다고 되어 있고요. 지금 장내세균 없는 병으로 거의 이제 확정이 된 거죠. 그래서 장내세균이 하는 일이 이렇게 면역력을 높여주고 비타민을 만들어주고 발효를 시켜주고 나쁜 점은 이제 비만을 만들고 염증을 만들고 자폐증 요새 많이 연구되고 있는 건 주로 정신 쪽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 뇌가 잘 작동하려면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심리학책이나 이런 데서 보셨을 거예요. 뇌에서 쓰는 물질인데 이게 신기하게 이걸 뇌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요. 장내세균에서 이걸 만듭니다. 장내세균에서 이걸 만들어서 이렇게 납품하는 거죠. 그냥 백조 마리가 여기서 살면서 그냥 공짜로 있는 게 아니고요.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청업체고 몸이 장내세균이 하청업체인 거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뭘 주는데 제일 중요한 게 비타민, 오메가3 이런 거. 장내세균이 다 만들어서 주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만 만들죠. 이게 장내세균이 없으면 밖에서 영양제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필수 영양소라서. 장내세균이 있으면 절대 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한 도파민, 노르에프네프린, 세로토닌 이런 것들도 장내세균이 다 만들어서 뇌로 심어주는 거예요. 장내세균이 만들어서 뇌에 보내주는 노르에프린, 세로토닌, 도파민 이런 것. 그러니까 뇌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장내세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는 애들은
처음에 아토피로 오다가 그 다음에 학습 부진, ADHD라고 들어보셨죠? 그게 되는 거예요. 이 뇌가 남들은 한 시간 수업을 들을 정도로 장내 세균이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들어주는데 얘는 한 5분만 들으면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 물질이 없으니까 그냥 막 뛰어다니고 막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이게 애들 뿐이 아니에요. 어른도 장내 세균이 부족하면 집중력이 확 떨어져요. ADT라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뭐 업무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게 신경 전달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일을 하고 싶어도 이게 제대로 잘 안 되고 자꾸 딴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른도 장내 세균이 없으면 그렇게 됩니다. 연결교류는 장내 세균이다. 특히 세로토닌 같은 거는 95%가 장내 세균이 만들어주거든요. 우리가 그 세로토닌이 떨어지면 우울증이라 그래서 국민병이죠, 이것도. 연예인들 다 죽으면은 자살하면 우울증이라고 그러잖아요. 밥을 잘 안 먹고 장내 세균이 부족하게 되면 이 세로토닌이 떨어지면서 이제 우울증이 생기는 거죠. 우울증 환자가 연간 진료받는 환자만 60만입니다. 이게 쭉 늘어나는 게 아토피 늘어나는 거랑 비슷하죠. 어른 무균 환자, 장내 세균 없는 환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뭔가 막 기분이 우울하고 뭐 재밌는 일이 없고 뭐 이러면 보통은 이 바깥에서 하잖아요. 뭐 하긴 그렇지 뭐 자식이 뭐 말을 잘 듣는 것도 아니고 남편이 나한테 잘해주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이 뭐가 있겠냐, 가서 공부나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라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원인이 장내 세균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저는 진짜 좋은 일 하나도 없는데 항상 웃고 있잖아요. 장내 세균이 너무 많아갖고 더블더블해서 세로토닌 과잉 과잉 슬플 일이 없어요. 슬플 일이. 하여튼 드시고 이 프로작이라는 약 혹시 드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거의 만병통치약이에요. 넣어주면 세로토닌 그 5%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내과 중에 좀 잘 본다 그러는 데는 다 프로작 쓰는 곳입니다. 항우울제인데 이것만 하면 뭐 배 아프던 사람도 낫고 뭐 하던 사람도 낫고. 근데 이게 5% 그 5%를 겨우 올려주는 거고 장내 세균은 95%를 올려주는 거기 때문에 장내 세균 부족하신 분들은 이런 약에 의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고 장내 세균이 조금 중요하다는 거는 10년 전에 알게 됐거든요. 2006년도. 근데 우리나라 의사들은 거의 몰라요. 조금 관심 있는 게 홍해발하고 여에스더 부부가 좀 관심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은 유산균을 팔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내 세균 하면 유산균 하는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1400개의 유산균 제품이 있는데요. 이 장내 세균 100조 마리 중에 유산균은 3%밖에 안 돼요. 3%. 맥시멈 잡아서. 그러니까 유산균하고 락토바이러스라는 그 두 가지 지금 파는 거. 그것뿐 아니라 얘네들이 진짜로 우리 몸에 유익균이다? 라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쪽수는 굉장히 적지만 얘네가 정해 장내 세균이라서 우리 몸에 엄청난 좋은 일을 한다. 그런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97%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름 모르는 균들이 훨씬 중요한 일을 하는 거죠. 더한 거는 뭐냐면 유산균 100날 먹어봤자 2주만 지나면 여기 가서 정착을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드시면 뭔가 효과가 있는 것 같죠. 그렇지만 2주 후에 약 끊고 2주 후에 그걸 쟀을 때 그 균이 나오는 사람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적인 그런 연구 8개를 다 모아가지고 리뷰를 해보니까 아무리 먹어도 정착이 안 된다. 당연한 거죠. 남의 균 안만 먹어봤자 소가 없다는 겁니다. 유산균은 바로 끊으시고. 근데 왜 먹으면 좋냐? 그게 들어가서 내 장내 세균이 그 균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장내 세균의 먹이가 되는 거죠, 걔가. 그게 살아서 들어가나 죽어서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엄청 비싼 세균 밥인 거죠. 장내 세균은 태어나면서 생기는데요. 이게 중요합니다. 태어난 아기가 일주일 동안 천 가지의 장내 세균을 먹어야 됩니다. 천 가지. 걔네들이 나하고 평생 가는 하청 업체인 거예요. 일주일 동안 못 먹고 열흘 후에 먹었다 그러면 걔는 그냥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가! 못 살아요. 이 장벽에 붙을 수 있는 권리를 딱 일주일만 주는 거예요. 일주일. 애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엄청 바쁜 거죠. 이걸 먹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게 되냐면은 먹는 걸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세균을 내가
어디서 먹겠어요? 딱 두 가지죠. 뭐 산도로 나오면서 200개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 하면은 200개가 날아가는 겁니다. 유산균은 대부분 산도에서 먹는 거예요. 유산균. 나머지 이제 800개가 남았죠? 800개는 어디서 먹겠습니까? 애기가 뭐 일주일 동안 먹는 게 뻔하죠. 뭐. 일주일 동안 또는 한 달 동안 나오는 엄마의 젖을 초유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초유의 면역 성분이 많다고 뭐 들어보셨죠? 면역 성분은 없고요. 그게 다 균 덩어리입니다. 초유는. 균이 나오는 게 균이. 생균이. 그러니까 이거를 초유를 받아가지고 냉동실에 넣는다든지 얼렸다가 이거를 뭐 해동해서 먹인다든지 아니면 그냥 공기 중에 좀 둔다든지 하면은 그 안에 있는 균이 막 빠른 속도로 죽습니다. 우리 장 속에 있는 균들은 산소를 만나면 대부분 죽어요. 현기성 세균이라 그래서 산소랑 접촉을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유를 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빨려서 먹이는 겁니다. 애들과 막 열심히 빨아서 이쪽이 아프면 반대쪽으로. 그래서 이게 두 개 있는 거거든요. 꼭 초유는 일주일 동안만 먹이면 됩니다. 일주일 동안. 그래서 초유 안에 균이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시죠. 오래된 게 아닌데 2013년에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의사 중에는 거의 모를 것 같은데요. 2013년도에 나왔거든요. 초유의 균이 있다는 게.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게 뭐냐면 그럼 초유의 균은 어디서 나오느냐. 엄마가 무슨 세균 공장도 아니고 엄마가 가지고 있는 장내 세균이 나오는 겁니다. 엄마의 장내 세균이 지금 엄마의 북한군이고 그 밑에 면역세포가 이 장내 세균이 못 넘어오도록 철통방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은 이게 풀리는 겁니다. 우리나라 남한군이 이렇게 다 철수한 거죠. 그럼 북한군이 이렇게 쭉 들어와서 젖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균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걸 폐혈증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아기를 낳고 일주일 동안은 폐혈증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잡균, 그 무슨 병원성 세균이 만약에 장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엄마는 그때 간 겁니다. 단종 엄마부터 해가지고 애기 낳다 죽은 엄마들 대부분 일주일 내에 죽거든요. 그때는 우리 엄마가 무방비인 거죠. 무방비. 그래서 무방비로 애한테 균을 주기 위한 이런 처절한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랑자자를 넣어서 자유를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엄마 몸에 있는 장내 세균이 엄마의 장에서 엄마 몸으로 들어와서 이게 피를 타고 유방까지 와서 애한테 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 죽을 각오를 하고 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게 주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모르고 또 무슨 사냥에 초유를 먹인다든지 무슨 송아지가 먹어야 될 송아지 초유를 먹이고 잘돼 봤자도 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사람 무시를 하려면 엄마 초유를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자연분만 했을 때만 나와요. 750까지가 나오는데 제왕절개를 하면 엄마 이 젖이 젖은 나오는데 그 균이 없어요. 그러니까 휴전선으로 무전을 안 때려주는 거죠. 이제 애기 나왔으니까 여기 부장해제해서 이제 북한군 내려보내 이렇게 신호를 해야 되는데 제왕절개를 하면은 아기가 나왔는지 산부인과 의사밖에 몰라요. 애 엄마가 모르니까 애가 이렇게 젖을 빠를 때 돼서야 이제 막 무전 때리고 해서 이제 나오는데 한 200까지 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왕절개야말로 애한테선 절대 안 되는 그런 일입니다. 초유를 암만 줘봤자 소용없는 거예요. 애들이 막 지금 다이어트 열풍이 불어가지고 어떻게든 날씬하게 해야 돼서 애는 머리가 있다고 하는데 애들 골반을 요만해서 안 나와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제왕절개율이 제일 높거든요. 50%도 넘어요. 거기다 뭐 자연분만해서 받아봤자 나라에서 뭐 잘했다 이렇게 상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이렇게 해서 잘못 나오면 또 평생 부러져야 되고 하니까 산부인과 의사도 자연분만 원치 않고 아무튼 골반이 적으면 이걸 해야 됩니다. 응급 제왕절개. 이게 뭐냐면은 자연분만을 막 무리하게 시키는 거예요. 4, 5시간 산통을 느낀 다음에 배를 떼서 나오면 여기 이제 650까지 정도 나온다. 그래서 이제 나온 속담이 4배 나서 낳은 자식만 내 자식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통분만 이러고 정하면 안 됩니다. 안 아파서 낳은 자식은 장내 세균을 못 줘요. 그 내 자식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장내 세균 입장에서 보면 자식은 완전 엄마 겁니다. 아빠 장내 세균은 절대 아까요. 그래서 요새 미국에서는 아빠 똥을 이렇게 약으로 만들어서 애기한테 이렇게 주는 태어나자마자 아빠가 좋은 체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똥 이식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엄마가 이런 상태로밖에 안 되면 그렇게 해서 엄마 대변을 이제 약으로 만들어서 주는 그런 것들이 미국에서 이제 유행하고 있어요.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체질 좋은 엄마 똥이 또
내 엄마가 아니더라도 그런 일도 오겠죠. 아무튼 꼭 어떤 분만 모유수유를 이렇게 해주시면 자식한테 해주는 건 이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딱 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 자식은 이렇게 기다려주면 다 알아서 하게 돼 있는 거. 더 이상 투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백종아리의 세균이 아무것도 안 준다고 사는 게 아니고 먹을 걸 줘야 됩니다. 세균만. 이게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뭘 먹고 사냐면 섬유질만 먹고 살아요. 섬유질. 다른 거는 못 먹고 섬유질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섬유질을 전혀 안 먹으면 무균인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토피, 알레르기 뭐 이런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밥을 먹을 때 섬유질을 제외한 이런 것들은 다 내 밥이고 이 세균밥은 섬유질이다. 내가 밥을 먹을 때 세균밥도 같이 먹여야 된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 개 키우시면 내가 밥 먹을 때 개밥을 주면 되잖아요. 밥 먹을 때 개도 이제 말똥말똥 쳐다보니까 개밥을 주잖아요. 근데 이 세균은 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뱃속에 있으니까 내가 밥 먹을 때 이 세균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얘한테 그냥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입을 통해서 먹어야 돼서 섬유질은 세균밥인데 공통적인 특징이 맛이 없다는 겁니다. 이 뇌, 나의 뇌가 이거는 내게 아닌다는 걸 금방 알아챕니다. 그래서 아 이건 세균한테 가는 건데. 그래서 혀가 거부를 해요. 어린 애들이 야채를 좋아한다? 그럼 괜히 이상한 겁니다. 무조건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잘 먹을 수 있게 무슨 드레싱이라든지 양념이라든지 아니면 설탕을 발라서라도 먹여야 돼요. 생선을 잘 키우려면 많이 먹여야 되는데 동물성 식품 말고 다 있고요. 동물 중에는 개껍질이나 뭐 새우껍질 이런 거에 좀 있습니다. 키토산이라는 거. 그래서 모든 섬유질 식품은 항암 음식이고 모든 섬유질 식품은 면역성을 높이는 음식이고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홍삼이라든지 뭐 다 생각을 해보시면 다 섬유질입니다. 결국 가격의 차이는 있지만 효과의 차이는 없다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슈퍼푸드라고 하는 것들, 뭐 블루베리라든지 아사이베리라든지 다 섬유질입니다. 그 안에 뭐 특별한 성분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세균 밥인데 그냥 가격 차이만 있는 겁니다. 좀 비싸야지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싼 버섯이나 영지 버섯이나 그냥 느타리 버섯이나 새송이 버섯이나 상황 버섯이나 면역 효과라든지 항암 효과 똑같습니다. 제가 다 측정을 해봤기 때문에 확실히 압니다. 결국 다 세균한테 가는 세균 밥이에요. 그냥 뭐 넘어가고요. 아무튼 섬유질을 안 먹으면 변비가 와요. 그러니까 우리 애가 변비가 있다든지 내가 변비가 있다든지 뭐 시부모님이 변비가 있다 그러면 이건 뭔가 몸이 이상이 있는 겁니다. 그분은 섬유질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몸에 이상이 곧 생깁니다. 애들은 아토피가 생기고 어른들은 뭐 여러 가지 질환, 노안이 생길 수 있으니까 변비가 있는지를 꼭 물어보셔야 돼요. 변비가 있는지. 가끔 보시는 분들한테는 하루에 30g 정도를 드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평균이 하루 13g밖에 안 먹거든요. 하루에 30g을 먹으려면 큰 접시로 6접시를 먹어야 돼요. 큰 접시로. 그냥 대충 양으로 계산해드리면 양배추를 매일 한 통씩 드시면 돼요. 양배추. 큰 걸로 800g짜리. 어마어마한 양이죠. 미국 애들이 이걸 6접시에 과일이나 야채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접시가 진짜 커요. 거기 이렇게 수북하게 쌓아서. 딸기 요새 나온 걸로 치면 한 3kg. 뭐 고구마는 껍질 때 10개, 사과를 까서 먹으면 30개, 뭐 껍질 째 먹으면 15개. 이 정도를 매일 먹어야지 이게 백조마리가 큰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이게.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잡곡밥을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밀가루는 한 끼에 1g이라고 보시면 돼요, 섬유질. 그러니까 아토피 알레르기 있는 애들은 밀가루만 끊어도 무조건 낫습니다. 쌀밥, 햇반 있죠? 햇반 기준으로 쌀밥은 한 끼에 3g입니다. 그러니까 밥을 3끼 먹으면, 쌀을 3끼 먹으면 9g이 주식으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사과 한 개만 먹어도 10은 넘죠? 10이 마지노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10. 10 이하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근데 3끼를 밥을 안 먹고, 3끼를 라면 먹고, 뭐 밀가루 음식에 빵 먹고, 뭐 이런 식으로 먹으면 주식으로 3g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걔네들은 하루에 사과를 7개를 먹어야 돼. 그래야 마지노선을 넘어가야 돼. 그렇기 때문에 쌀 소비량 감소는 우리들의 주머니를 이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쌀을 안 먹을수록 우리는 막 기쁜 거죠. 국민들이 좀 더 밀가루를 많이 먹어야 아플 텐데. 밀가루 드셔도 되지만 쌀은 아무튼 쌀로 주식으로 채우시는 게 좋고, 현미밥 같은 거나 뭐 콩밥 뭐 이런 거 잡곡밥 그거는 한 끼에 보통 한 7, 8g 이상 되거든요. 잘 만들면 10g까지 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우리 남편한테 현미밥 한 그릇을 딱 해줬다 그러면 이 남편은 평생 장내세균 부족까지는 안 생기는 거죠. 밖에 나가서 뭘 집어먹더라도 아침에 10g을 먹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 끼라도 현미밥 드시면 다들 몸이 뭐 엄청 좋아집니다. 벌써 대변이 달라지고요. 아무튼 이게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띄운 겁니다. 과일 야채로 30년 동안 먹였더니 사람들이 못 먹어요. 그래서 얘네들도 이제 밀가루 위주였는데 잡곡으로 샐러드 만들어 먹고 뭐 이제 그런 방법을 레시피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야채를 먹을 때 생으로 자꾸 드시면 많이 못 먹어요. 생으로 드시면. 그러니까 무슨 그 깻잎 같은 거 백장을 또 한번 먹어봐라. 근데 그 생으로 먹어봐라. 그럼 힘들잖아요. 근데 깻잎을 푹 쪄서 먹으면 백장도 한 입에 먹을 수 있거든요. 그 이렇게 열을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된다는 그런 설은 다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섬유질은 절대 파괴가 안 돼요. 그러니까 되도록 익혀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중국 애들 보면 야채를 생으로 안 먹고 다 익혀 먹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히 생으로 먹고 싶은 좋은 식감이 있는 게 아니면 되도록 익혀서 드십시오. 익혀서 생야채를 고집하지 마시면 익혀서 드시고. 아무튼 야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걸로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쪽에 물 나오고 이쪽에 뚝뚝 떨어지는 요게 세균밥이고 요게 내밥이거든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걸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롬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파는 기계인데 이건 야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여 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물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먹고 내가 오늘 세균밥을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드셔야 되고 혹시 뭐 좀 갈아서 먹어야 되겠다 그러면 믹서기에다 가시면 돼요. 믹서. 이거는 이런 게 널리 보급될수록 저희 의사들은 기쁩니다. 환자들이 또 많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는 갖다 바로 버리시고 이걸 이렇게 섞어 드시거나 이걸로 전을 부쳐 드시거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튼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나중에 카톡으로 물어보시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